안녕하세요. 샘코퍼레이션 박재범 대표입니다. 샘코퍼레이션은 인공지능 기술과 콘텐츠 창작 프로세스를 융합해서 에듀테크와 결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의 학교와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핀란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헬싱키시와 협력해서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를 현재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유럽으로 파트너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와 20여 건의 이제 특허 기술들이 포함된 제품을 통해서 크리에이터 시리즈들을 전 세계에 저희의 제품들을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이제 스토리 크리에이터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핀란드와 그리고 에스토니아, 그리고 유럽 현지에 저희 교육과 제품들을 서비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공교육에서 저희 제품과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크리에이터는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컨텐츠를 창작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제품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어도비와 같은 제품들은 고가인데다가 학생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기능들이 많아서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쉽고 빠르게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하나의 컨텐츠만 만들면은 그 컨텐츠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끔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4년도 1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베트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 전시회이고요. 잉글리시 크리에이터를 통해 영어 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제품과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공간에서 학습을 하면서 서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져 있고요. 잉글리시 크리에이터는 영국을 통해서 인도 시장에까지 소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확대해서 저희가 제품에 대한 개발 부분들을 완료하고 내년에 첫 선을 보일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언어가 글로벌 시장에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영어 교육을 하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잘할수 있는 방식의 영어 교육이 아니라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유럽은 문법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부터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영어를 익히는 것들을 실제로도 하고 핀란드에서도 1970년도까지는 문법식 영어를 했는데 80년도부터는 대화식 영어로 바뀌면서 사실 유럽 국가들이 영어를 잘 쓰는 이유가 문법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대화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글로벌 진출한테는 너무 중요하더라. 왜냐면 비즈니스라는 게그 결국엔 대화와 관계를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는데 아무래도 영어라는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좀 대화 형태로 좀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메타버스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는 영어만 쓰고 서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런 경험들을 좀 먼저 해주고 싶었고, 인도나 베트남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영어 교육이 좀 필요한 국가들에서 좀 재미나게 학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잉글리시 크리에이터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그 한글 교육, 외국인들도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그런 한글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고,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제품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NDA를 체결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운영하고 있는 팀즈 프로그램에 저희 크리에이터 시리즈들이 들어가서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는 모델로 전 세계 학생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컨텐츠를 창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저작권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수 있도록 개발 역량들을 집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국내 이제 소개도 하고 가정이나 학교,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와디지에서 1월 달에 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구매 그리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